DR텍이요. 네, 예. DR텍이고 지금 50% 비중이시네요. 4,700원. 4,700원에. 네. 이 정도 지금 보니까 올해 혹시 올해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초나 아니면 지난해 12월쯤에 지난해, 그죠? 작년에, 예. 네, 지난해 12월쯤에 매수하셨군요.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울트템 임플란트하고 뭐, 좀 엮어주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제 DR텍이요. 예. 작년에 실적이 일단 적자였거든요. 네. 뭐 적자였던 기업이라 주가가 이제 그전에 올라갔던 이제 올라간 이 상황들과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기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 그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디알텍은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해드리면 화면 지금 잘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올라갔잖아요. 오랜 기간 큰 상승이 나왔던 기업은 반드시 한번 큰 조정이 나와요. 근데 이 조정이 이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금방 다시 한번 올라가긴 하는데 조정 주고 나서 이건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횡보했죠. 그죠? 옆으로 횡보했다는 건 이거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재료를. 그래서 다음 재료가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료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뭐 이제 뉴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이 좀 따라줘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 DR텍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오래 끌고 간다면 좀 나중에 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4,000원 정도의 반등 시 4,0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부근에서는 저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DR텍은 좀 4,000원 정도 부근 오면 그때는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올라왔는데 다시 또 팔지 않고 빠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좀더큰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저는 4,000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